적절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피부에 바늘을 빠르게 찌르고 찌른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부사 바늘을 빼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명래 약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아는 약, 모르는 약, 헷갈리는 약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약약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입니다. 인슐린 주사의 투여는 당뇨병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인슐린 분비 자체가 안 되는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셔야 하고요. 인슐린 분비가 되지만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경구형 혈당 강화제를 복용을 하는데 이로도 목표 혈당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게 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를 했더라도 수술이나 감염 등 일시적인 원인에 의한 거면 투여를 했다가 중단을 할 수도 있고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병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의 개수, 용량 단위 등을 감량해서 투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슐린 투여는 목표 혈당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인슐린의 투여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약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해서 투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 살이 찌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인슐린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경구 혈당 강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은 영양소의 저장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는데요.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지방, 간 이런 것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영양소에 의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저혈당 증상으로 인해서 자주 간식을 섭취하는 게 체중 증가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음식을 섭취하시고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적절한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당뇨 환자가 식이요법을 실시해야 목표 혈당뿐만 아니라 적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화된 영양요법을 교육받아 철저한 식단 계획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사 목표는 적절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해서 급성 및 만성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열량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저혈당에 빠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인슐린 투여하는 환자분들은 인슐린 투여 후 예정된 식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식사 시간이 지연되거나 식사량이 좀 적다면 저혈당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예정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엑스입니다. 임신 중 당뇨병 관리는 식이와 운동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로 목표 혈당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입니다. 임신 중에는 항인슐린 항체가 태반 통과를 최소화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휴먼 인슐린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초속효성 인슐린 중에서 인슐린, 아스파트, 인슐린, 리스프로 등이 태반 통과를 하지 않고 태아에게 위험이 적어 많이 사용되는 인슐린 중에 하나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인슐린뿐만 아니라 모든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임신 중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혈당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 사용하는 인슐린은 인체에서 분비되는 것과 동일하고
태아에게 해가 없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하게 주사를 투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인슐린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인슐린의 이름과 투여 용량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사 투여 전에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소독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알코올솜으로 주사 부위를 소독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주사 투여할 부위를 마사지하면 인슐린이 갑자기 퍼져서 저혈당에 빠질 수 있으니까 투여 후에는 알코올솜으로 살짝 누르기만 합니다. 만약에 주사 투여 부위가 염증이 있거나 하면 다른 부위에 주사하셔야 됩니다. 인슐린 주사 투여 시에 통증이 발생하면 주사 투여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을 줄일 수 있는 팁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냉장고에 보관해 있던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온에 15분 정도 보관 후 투여해야 하는데요. 차가운 인슐린을 맞는 경우엔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여 전에 반드시 15분 정도 상온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슐린 주사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한 경우에는 약 10초 정도 지난 후에 주사를 투여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주사를 할 때는 피부에 바늘을 빠르게 찌르고 찌른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주사 바늘을 빼도록 합니다. 만약에 주사 바늘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늘 끝이 뭉툭해져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 바늘은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오늘의 퀵 포인트. 당뇨병 환자분들은 약물 투여뿐만 아니라 운동요법 그리고 식이요법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약물요법을 시행하더라도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만족할 만큼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약물을 투여하는 게 쉽고 운동과 식이를 병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적절한 혈당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약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